되겠습니다. 일단 교회 여가 분들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만 40년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공목사님 오늘 40년 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알고는 있었지만 세상, 와, 모세와 같으신 분이구나. 다시 한번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우리 공목사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은퇴를 잘 하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중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마지막까지 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또 4년 동안 40년 그렇게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박수를 받아야 할 그러한 목회 여정이었다. 그동안 얼마나 목회가 힘든 부분도 있고 또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마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하셨다는 것, 여기에 박수를 보내고 정말 쉽지 않은 이 길을 잘 오셨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새롭게 바톤을 이어받으신 우리 박진수 목사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이 리더십 체인지가 이렇게 원활하게 또 아름답게 이어지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톤을 잘 받았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뛰어오신 우리 공목사님의 바톤을 받아서 더 열심히 뛰셔서 이 양문교회가 우리 강동로에서 그동안도 정말 아름답고 모범적인 교회였는데 더 모범적인 교회로, 그리고 정말 축복 많이 받는 교회로 계속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박 목사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저 강동에 가면, 강남에 가면 성형외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쓰여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날 낳으시고 원장님 날 만드셨네,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답니다. 그동안 우리 영문교회를 보면 하나님 날 만드시고 우리 공목사님 나를 키우셨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실 겁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 오는 시대에도 하나님이 날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박목사님 날 키우셨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박 목사님 좋은 교회의 바톤을 이어서 또 좋은 목사님으로 앞으로 나갈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담임원들이 울타리가 잘 되어주시고 교인들은 잘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동안도 좋은 교회, 앞으로 더 좋은 교회로 발돋움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여기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으로 정말 최고의 나라 필리핀이라고 다들 얘기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전쟁이 있을 때 필리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군인을 파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저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개도국이 아니다, 개발도상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선진국이다 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게 50년 후 70년 만에 첫 번째 일어난 나라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필리핀이라고 하는 나라는 막사이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실 때는 아시아에서는 최고의 나라 중에 하나였다가 이제는 형편없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도력의 문제였습니다.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동안 정말 멋지게 지도력을 잘 발휘했던 우리 공목사님이 그 바톤을 이제는 우리 박목사님이 그 바톤을 받아서 더 멋지게 끌고 갈 줄로 믿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좋은 목사 만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동안 좋은 목사님 만났고 또 이제 또 다른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교회가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축하는
시작할 때 받는 축하보다 끝날 때 받는 축하가 진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봅니다. 처음에 누군지 다 축하받습니다. 결혼식에도 결혼할 때 보면 다 축하받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야말로 죽을 때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하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끝까지 잘 가서 마지막까지 이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양문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될 것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